이 아파트 임대료, 아파트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지불한다면, 해도 돼. 지불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We would very much appreciate, 이때 appreciate, 감사하다. 감사, 이해, 식별, 인정, 음미하다. 요 vocabulary 있습니다. 이렇게 vocabulary 있어요. appreciate 딱 찾으면 나와. 감사, 인정, 음미. 시세가 오르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고려해 주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고려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당신에게 소식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소식 주세요. 그래서 목적은 뭐다? 아까 말한 임대 계약으로부터 어디 있습니까? 임대 계약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5번이네요, 5번이요. 임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려고. 자, 이제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쭉쭉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할 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포인트로 내 아내와 나는 살았습니다. 스프러스 아파트먼트에서 지난 12년 동안. 아시다시피 우리는 최근에 우리의 임대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또 1년 동안 머무를 계획을 가지고 최근 몇주 동안 내 아내의 건강이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받는 생활시설로 이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장기적인 거주자로서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답이다. 우리가 그 새로운 임대 계약으로부터 석방될 것을 요청하기 위해요. 더 석방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답이다. 우리 일비어 substantial 상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 보조 시설뿐만 아니라 아파트 비용 지불한다는 것은 지불한다면 나중에 사실은 모두 배울 때 배워야 됩니다만은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고려해 주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으로부터 소식 듣기를 고대합니다. 다음 이야기. 신경을 위해서는 여러분 유니크 295쪽을 무조건 공부해야 합니다. 295쪽이니까 여기라 되겠네. 자, 295니까 한참 밑에가 있겠죠. 295. 295쪽에 신경을 나타내는 온갖 형용사가 여기 있습니다. 신경, 태도, 어조,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필수 형용사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만 걱정하는 anxious 알아두고, bewildered 당황한 알아두고, 따분한 bored 알아두고, 땡땡땡땡땡 cynical 크리티컬 비판적인 cynical 냉소적인 알아두고, depressed dejected 울적한 알아두고, desperate 절망적인 알아두고, disappointed 실망 알아두고. 신나게 해석을 했는데 예문을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frightening 알아두고, hopeless 절망적인 알아두고, 쭉쭉쭉쭉 임이란 impending 긴박한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티브 교훈적인 땡땡 멜랑콜리 우울한 멜랑콜리가 우울한입니다. 자, 계속 regretful 후회하는 알아둘 체념한 resign, relaxed, relieved 다 알아두세요. sarcastic, sardonic, satirical, scared 알아둬야 되겠지? scared 전부 다 있는데 이거 인간이 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책, 이 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295쪽은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크 152쪽 지각동사,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자, 여기. 지각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 높은 기본 중급 과정이다. 지각동사 catch, 여기 catch는
손으로 잡거나 눈으로 잡을 때 지각 동사입니다. 지각이란 뭐냐? 알아서 깨닫는 동사야. 시각, 청각, 두각, 후각, 촉각을 이용하여 뭔가를 알아서 깨닫는 동사인데 그 다음에 원형이 올 수도 있고 ing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원형이 오면은 처음부터 지각하는 경우야. 그가 춤추는 걸 봐라. 언제부터? 아직 춤추기 전이야. 근데 이제 춤추는 거 좀 봐. 아직 안 췄는데 곧 출 거야. 춤추는 거 봐 할 때는 이것입니다. 근데 watching dancing 하면은 그가 춤추고 있는 걸 봐라. 중간에 보라고 할 때는 중간에 ing 오는 경우에는 목적어 동작을 하고 있는 중간에 조가 지각을 할 것입니다. 자, 책에는 지금 notice가 나옵니다. notice. 어디 notice 혹시 있나요? 아, 여기 있네. 2번, 3번에. 여기. 나는 그녀가 나가는 걸 보았다. 처음부터 보았다. 이거. 나가고 있는 도중에 보았다는 going이 된다. 다음 이야기. 자, felt 나오죠? felt. keep ing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393쪽. 393쪽이니까 여기 100, 200, 300, 300, 100, 200, 300, 393쪽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393쪽. 자, 이 393쪽은 역시 시험 출제 빈도 가장 높은 최고급 과정입니다. 미치도록 나옵니다. 자, 오늘은 finally 공부하겠습니다. finally. 한번 따라가요. finally, ultimately, eventually. 열심히 따라해. after all, at last, 이게 나옵니다. at last, at length, in the end, ultimate event. in due course, in the long run, in the long run도 아주 잘 나와. in the final last analysis, when all comes to all. 이런 것이 이제 공부 시험에 나오는 정도가 되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핑계 같은 경우는. finally, ultimate event, shortly after all, at last, length, in the end, ultimate event, in due course, in the long run, in the final last analysis, when all comes to all, when it all is said and don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소리를 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동사 나왔고 be full of, be full of 어휘 공부 하나 더 하죠. apparent 왜 안 보이지? be full of, be자, 몸으로 가득 차 있다. be full of,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be full of, be filled, packed, jammed, charged, instinct, bursting, occupied with. 이런 것들 전부 다 공부하신 정도다. 수능에서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독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be filled, packed, jammed, charged, instinct, bursting, occupied with, brim, bubble with. be full of, brim, bubble입니다. bubble. 뭐야? 풍선. bubble, brim, bubble over me. brim, bubble over me가 몸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야. 내 심장은,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말이야. 기쁨으로 터지고 있었다. 자, 이제는 글의 분위기 공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know this. 알겠나. secretly, 몰래, 비밀리에. quicken, 빠르게 하다. 서두르다. 재촉하다. 계속. error. field. add strange, curious, outlandish. 이거 동의어 많아요. 이거 동의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strange를 찾으면 나와. throat. drop. 떨어뜨리다. throat. 목구멍. shame. 부끄러움. 수치심. regret. misunderstand. 오해하다. 자, 심경 변화 문제. 언제나 19번은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18번은 글을 쓴 목적, 19번은 심경 변화 목적 변화. I rode my bicycle alone. 나는 혼자 자전거를 탔다. 너무 쉽죠? 나는 탔다 자전거를 혼자. 그냥 눈에 보이세요. 짧은 모든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그것이 다 이게 접속사와 연결될 뿐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길게 해석하려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지. 나는 탔다 자전거로 혼자서 어디서 어디로? 직장에서 이제 퇴근 후죠. 퇴근 후에. On the very quiet road of my hometown, 내 고향의 매우 조용한 도로에서.
내 고향의 내가 사는 곳의 매우 조용한 도로에서 퇴근 후 혼자 자전거를 탔다. Suddenly, 갑자기, 이 동의어도 굉장히 많은데, 아, 이거 참 Suddenly는 하나 알아둬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Suddenly는 알아둬야 합니다. Suddenly는 어휘 공부해줘야 됩니다. S를 찾아라. S. 서둘이 조금만 더 S를 찾으면 나와. 여기 나오네. 이게 동의가 아주 중요하거든. 동의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 여러분은 동의가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다양한 독해를 위해서는 알아두고 공무원이나 탭스나 뭐 토플이나 편입이나 기프 공무원 학생들은 동의어를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서둘이 한번 따라가. Suddenly, on a sudden, all of a sudden, all at once, with a run, with a rush. 갑자기야. Out of the blue, in the blink of an eye, at the blink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야. Out of the blue, 이거 어디에 시험에 나왔지? 공무원 시험에. Out of the blue, 한번 어디에 시험에 나왔어 이거. Out of the blue, in at the blink of an eye, abruptly,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Abruptly, unexpectedly, 갑자기야. Suddenly, on a sudden, all of a sudden, all at once, abruptly, out of the blue, in the blink of an eye. But abruptly, unexpectedly, 막 그냥 소리에서 읽으면 돼요. With a run, with a rush.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주면 됩니다. 갑자기 나는 눈치챘다. 갑자기 눈치챘다. 지각동사야. 긴 머리를 한 사람이 몰래 riding behind me,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 타고 오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갑자기 나는 목격했다. 긴 머리의 사람을 은밀히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타고 오고 있는 것을.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아 이제 왔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내 심장이 콩콩 뛰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느낀 거지. 나는 느꼈습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I quickened my legs pushing the pedals. 나는 내 발을 재촉했습니다. 페달을 밟고 있는 내 발을. 페달을 밟고 있는 내 발을 재촉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서도 상관, 페달을 밀고 있는 다리를 재촉했습니다. 뭐 하면서 더 빨리 달리고 싶어서. 여기 아이디어 문장 중간에 오잖아요. 무조건 엔드로 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페달을 밟고 있는 내 다리를 재촉하여 빨리 달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안 쉽습니까? 이거 쉬워가지고 말이지. 이거 좀 수준이 안 맞아. 내 수준이 안 맞아. 자, 내 다리, 내 페달을 밟고 있는 다리를 재촉하여 빨리 달리고 싶었다. 그는 계속 나를 따라왔다. Keep ing, 계속, 뭐마다, 유니크 162쪽, 30까지는 134쪽 있습니다. 그는 계속 나를 따라왔다. 고둠을 뚫고, 하, 무섭네. 퇴근 후라, 들판을 가로지르, 산책하러 오더만. 그는 계속 나를 따라왔다. 어둠을 뚫고 들판을 가려주는 마침내 나온다. Finally, utility eventually after less rain. 마침내 나는 집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try to reach the bell. 초인종을 누르려 했다. Try to 뭐 말하고 애썼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try to 아주 중요. 이것은 후판이 그러니까 30까지 139쪽에 있어. 139쪽. 139쪽에다가 28을 더해봐. 167쪽. 그래서 try to 뭐 말을 외쳤다. 나는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려 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에게 도달하였다. I turned my head around. 나는 고개를 돌려서 보았다. 뭘 보았다? 이상, 가장 이상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얼굴을 보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서 turn around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얼굴을 보았다. From deep in my throat, 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는 들었다. 그가 말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원형동사다. 나는 오형식 주동목보 주는 동사다. 목주가 뭐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가 말하는 것을. Excuse me. You drop your leg. 죄송합니다. 죄송 실례합니다만 당신 가방 떨어뜨렸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the bag back to me. 그 가방을 나에게 돌려주었다.
내 가방을 돌려주면서 이르래. 내 가방을 돌려주면서 당신 가방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